아, 네, 감독님. 카톡이요? 네, 지금 확인하겠습니다. 9월 29일 아름다운 가게 나눔 바자회 진행. 카톡. 카톡. 무슨 물건을 줘야 좋을라나? 한번 찾아볼까? 어? 뭐야? 마카롱. 이거 어차피 버려야 했는데 이런 거 기증하면 되려나? 한수, 이거 안 돼.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전달해 주세요. 고장난 상품이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 등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들은 기증이 불가능합니다. 판매와 재사용이 가능한 상품을 기증해 아름다운 나눔을 함께 실천해 주세요. 은영, 이번에 바자회 하는 거 얘기 들었어요? 어제 감독님한테 얘기 들었지. 그 바자회 수익금 부천 소형이층한테 전달했네요. 형 뭐 떠주는 거 있어? 야, 내가 부천 FC 주장 아니냐. 주장의 품격에 맞는 물건을 가져왔지. 야, 닐송 가져와! 갔다! 힘들어! 넘어가! 힘들어! 성인 한 명이 들고 이동 가능한 물품을 준비해 주세요. 침대와 카펫, 그리고 아이들 대형 장난감과 같은 부피나 무게가 큰 물품들은 매대 진열과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 기증이 불가능합니다. 아, 여기가 8호 홈경기 때 팬들이 물건을 기증하는 곳이구나. 어? 잘 됐다.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. 위에 옷 하나, 반바지 하나, 마지막으로 하미 안 돼. 따라와. 물품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더욱 좋아요. 얼룩지거나 수선된 옷, 오래되어서 찢어지거나 변색이 된 옷들은 기증이 불가능합니다. 일손이 부족해 별도로 세탁 수선을 하지 못하므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세요. 뭐해? 홍미 왔어? 나 기부용 소정 신청하고 있어. 아, 그래? 그게 뭔데? 아, 이번에 유니폼이랑 축구화 기부했잖아. 그거 연말에 소득공제 된다 해가지고. 연말에? 신청하고 있어. 나도 좀 신청해보자. 여기서 바로 하면 돼. 나눔을 위해 대가 없이 물품을 기부한 분들께 소득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용 소정을 발급해드립니다. 기부용 수증은 개인과 사업자 두 가지로 발급 가능하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기증부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. 8월 10일과 24일 홈경기에 많이 오셔서 재밌는 부천FC 축구경기도 즐기시고 기부를 통해 아름다운 나눔도 함께 실천해 주세요. 약속.